안녕하세요. 청년 블랙박스 장인 김수석입니다. 자, 오늘 설치한 제품!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. 제품! 만두 블록 V3 제품입니다. 짜잔! 자, 이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한참 추운 이런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이 되겠고요. 이 제품의 기능은 비행 중에 에어컨 정말 시원해 말고 사용하시다가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 이 에어컨이 멈추는데 공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습기들을 그냥 머금고 차량의 시동이 꺼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그럼으로써 실내에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들어가고 우리 막 호흡기에도 막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품으로써 시동이 꺼진 후에도 공조기를 작동시킴으로써 곰팡이와 냄새를 한 번에 잡아주는 알뜰한 이 녀석 지금부터 뭐였냐 지금부터 맨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그렇다면 이 녀석의 포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메인 우리 블로우부터가 들어가 있고요. 안에 들어가 있는 전원선 그리고 거치대까지. 이 블로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표까지 이런 안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조경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를 다이로 설치를 하실 분들은 꼭 이 조경표를 한 번씩 참고를 해주세요. 자, 그렇다면 장인의 손길을 거친 이 V3 제품이 어떻게 설치가 됐지? 지금부터 설치 들어갑니다.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. 자, 이렇게 카니발 차량이 들어왔고요. 요 차량은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조경표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요 앞에다가 블로우모터를 설치를 들어갈 건데 조경표 확인해 주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설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요 글로우 박스 바로 밑에 있는 요 아랫부분을 탈거를 해서 진행할게요. 자, 일단 요 글로우 박스를 먼저 끼워내고 우리 글로브 박스를 탈거할 때 옆에 여기 붙여져 있는 요 뭐라 그러냐 요 핀은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시면 되세요. 기아차만 가능. 현대차도. 그건 다 가능한 거 아니야? 두둥. 왜냐 그거 뽑고 했었나? 얘인데 요 아래? 아 그냥 요 그냥 여기만 하면 되겠다. 그건 요 아래만 하는 거 아니야? 여기 또 보시면 요 핀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세요. 이렇게. 간단하게 탈거가 되죠. 여기 이제 차량에 있는 블로어 모터 부분인데 요 부분이 간단해요. 요 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잭을 분리시켜 줍니다. 준비 끝. 자, 제품은 간단해요. 메인 모터하고 커넥터 사이에 이 제품을 연결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 큰 부분은 걸맞는 커넥터 부분에 잭을 껴서 끼워주시면 되고 암수가 있어요. 요 부분을 아까 뺐던 요 잭에 똑같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. 접지 부분은 차량의 접지에 걸맞게 그냥 요런 설치가 끝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작동을 되는지 테스트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차량의 시동을 다시 켜보겠습니다. 약 1분 정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어떻게 작동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1분 이상 차량의 시동을 켜놨고 이제 시동을 끈 후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팬을 돌려서 이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고 차를 빼고 보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은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일단 어디에 설치할 건지 먼저 여쭤보시고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,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 우리 차주분께서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원하셔서 여기다가 자,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.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. 자, 이 제품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20초 이상 그렇게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 8초간 블로우 모터를 작동을 시켜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청년 블랙박스 장인 김수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다가 연락해? 아, 요 아래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과 혹은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나 그리고 설치 비용 등 이런 자세한 사항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도 블랙박스 추첨 이벤트 중.